빠방하이. 분단된 지 온 8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세월이 세월인 만큼 북한에만 있는 신기한 음식 문화들이 많은데요. 가성비 갑 천원 식당부터 하드코어한 북한 보양식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한 음식 TOP5 3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 뭘까요? 돼지고기입니다. 오랫동안 단백질 섭취 부족에 시달려온 북한, 돼지는 고기 맛을 보게 해주는 핵심 재료였죠. 나름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들이 있는데요. 돼지고기 완자찜, 돼지고기 조림, 돼지고기 빵가루 튀기, 돼지고기를 넣어 담그는 돼지 김치까지. 이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맛이 끝내준다고. 여러 고기 상점들이 있는 평양, 그중 흥성 고기 상점은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기로 유명합니다. 가공실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데요. 돼지고기, 돼지죽, 돼지간, 돼지 코운제, 북한어로 꿀밭사인 햄까지 관련 제품만 19가지가 넘는다고. 2층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고 3층에서는 돼지고기 부산물을 이용한 순댓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가난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북한 서민들이 진짜 즐겨 먹는 메뉴는 돼지고기국, 돼지고기에 물을 많이 붓고 삶아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 맑은 국인데요. 맛보다는 부족한 고기로 많은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기 덩어리를 넣어준다고 해도 한두 점 정도. 조리법은 전반적으로 부산 돼지국밥 과 유사합니다. 깨끗이 씻어 푹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고춧가루, 소금, 후추, 마늘, 파 등을 넣어 무쳐내고요. 그릇마다 나눠 담고 국물을 부어 나눠주는 식. 북한만의 차별점이라면 두부가 들어간다는 점 정도. 명절날 아침이면 돼지고기국을 끓여 온 가족이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돼지고기를 해대당 1kg씩 공급해주거든요. 나눠줄 때 대충 뼈째로 뚝뚝 잘라주기 때문에 뭉근하게 국을 끓이는 게 제일 무난한 요리 방법이 된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 네, 북한에는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구분하는 개념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킬로그램으로 판매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 굳이 나누자면 살코기인 떼살과 비계가 있을 뿐. 그래도 올해부터는 부위별 가격을 차별화해서 팔고 있다는데요. 부자들은 암퇴제 갈비와 뒷다리 떼살을,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저렴한 비계를 구입해 배춧국에 넣거나 반찬에 넣어 조금씩 오랫동안 먹는 편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아직 돼지고기 먹기도 어렵나 보네요. 북한 사람들 외식 자주 할까요?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식이란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필품을 배급제를 통해 공급했던 북한, 명절로 지정된 날이나 식당에서 한 번씩 밥을 먹었고요. 외식을 좋아하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식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1990년대 중반쯤 공개된 배급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너도 나도 장마당에 나가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요. 이를 기점으로 북한의 외식 문화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크게 구경식당과 장마당의 길거리 음식으로 나뉘는 북한의 식당, 각 지역의 고유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구경식당은 옥류관을 비롯해 유명한 식당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됐습니다. 배달앱 옥류. 이 앱에 가입하면 각종 요리는 물론 옥류관의 대표 메뉴인 평양냉면도 시켜먹을 수 있죠. 이렇듯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외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계층 차이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달러로 판매하는 고급 식당에는 돈 많은 간부나 돈주들이 나들고요. 장마당의 길거리 음식은 일반 주민들의 주 고객이죠. 국수, 인조고기, 두부밥 등 값싸면서 맛까지 챙긴 가성비 음식들이 넘쳐나지만요. 가난한 서민들도 자녀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제대로 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식당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식당이 있었으니 바로 천원 식당. 개인이 운영하는 이 식당, 밥, 떡, 지짐 등 모든 음식이 단돈 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사 식당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이 식당을 노동자 식당이라 부르 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주 메뉴는 강냉이밥에 감자국, 쌀을 전혀 섞지 않고 옥수수로만 지은 밥. 맛은 흰쌀밥보다 덜하지만 양이 많고요. 김치와 감자국은 원하는 대로 리필해주죠. 또한 점심시간에는 장마당 매대를 돌면서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어 한 톤이 아쉬운 영세 상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최애 천원 음식은 속도전가루, 옥수수 뻥튀기를 가루낸 분말로 약간의 물을 넣어 빠르게 빚어 먹을 수 있는 고소하고 끈기 있는 떡이죠. 여러 지방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대중식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천원 식당. 모든 메뉴가 천원이라니 가성비 하나는 최고인 것 같네요. 최근 북한에서 주목받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밀가루. TV에서도 밀가루 가공 공장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밀가루 관련 요리 프로그램을 자주 내보내고 있는데요. 요리 상식, 빵 만들기 편해서 거품기나 오븐 없이 가정에서 쉽게 빵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동안 민족 음식을 강조해온 요리 상식, 평양 운반, 삼계탕, 원산 조개밥 등 전통 음식을 소개해왔지만요. 빵이 메뉴로 등장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또한 밀가루 음식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닭 알삐짜, 햄 남새 마리빵, 과일 군빵 등
무려 1500가지의 밀가루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요리 축전이 있었지만 밀가루라는 하나의 재료로만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렇듯 북한은 주민들의 주식을 기존의 쌀에서 쌀과 밀가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밀가루 음식 먹기 운동. 아침 한 끼는 간단하게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선전하는데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벌였던 분식 장려 운동이 겹쳐 보이죠. 갑자기 유난스러울 만큼 밀가루를 강조하는 이유 뭘까요? 산이 많고 경사가 급한 지형의 북한, 전체 국토에서 노는 30%뿐, 나머지 70%가 밭입니다. 기후 조건도 작물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분단 직후부터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어왔는데요. 쌀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체 작물 찾기에 혈안이 됐죠. 그게 김일성 시대에는 옥수수, 김정일 시대에는 감자였던 것. 이랬던 북한이 밀재배를 적극 강조한 건 2021년 이후입니다. 옥수수와 감자로 해결하지 못한 식량 문제를 밀가루로 바꾸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건 주민들의 선호도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특식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 밀가루를 구입해 빵과 만두, 지짐을 부쳐 세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세련됐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한 밀농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자급률을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밀가루, 국경 봉쇄 혹은 국제 곡물가가 상승할 때면 값이 3배 이상 폭등하는 게 일상. 그러나 밀농사를 대대적으로 해본 경험도 농기계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성과로 이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밀가루 음식 먹기도 힘드네요. 북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식재료나 조리법들이 많습니다. 먼저 피밥, 돼지피 볶음밥입니다. 찹쌀과 맵쌀을 7:3 비율로 넣고 여러가지 채소들을 어우러지게 볶기, 그리고 돼지피를 부은 뒤 휘젓는 독특한 요리입니다. 주재료가 돼지피라니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요, 순대 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익숙한 느낌이죠. 의외로 비린내가 전혀 없고 고소해서 막상 맛보면 한 공기만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영채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문화어로 영채라고 불리는 큰 다당냉이,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북부지역이 원산지인 식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고 맛도 뛰어난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로 김치를 담그거나 겉절이를 무쳐 먹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에 알싸한 맛이라고. 노치떡은 북한 대표 추석 음식입니다. 기장이나 찹쌀가루를 엿기름에 식혀서 둥글 넓적하게 반죽한 뒤 노르스름하게 지져먹는 떡으로 달달하고 쫀득쫀득한 북한식 디저트이죠. 보통 추석 전날이면 집집마다 큰 가마솥 뚜껑에 노치를 구워내고요, 명절 음식상에 올리고 남은 건 겨우내 보관해뒀다가 하나씩 꺼내먹는다고 하네요. 갯벌이 잘 발달된 남포시 인근 서안, 이 지역에서 조개를 먹는 방법이 꽤 특이합니다. 자갈 위에 조개를 잔뜩 올리고 비발유를 부어버리기, 일명 남포 조개구이로 불을 붙여 조개 입이 벌어질 때까지 구워내는데요, 의외로 휘발유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묵을 고깃떡이라고 부르는 북한, 매기 고깃떡은 북한의 가정에서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말랑말랑해서 먹기 좋아 소화가 잘 된다는데요. 이외에도 매기보쌈, 매기전골, 매기껍질냉채, 매기레몬튀김 등 이색 매기 요리가 넘쳐납니다. 다른 생선도 많은데 왜 하필 매기일까요? 북한은 다른 양식에 비해 돈이 덜 드는 민물고기 양식을 선호합니다. 그중 매기는 병에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다른 어종에 비해 기르기가 쉽고요, 적은 사료로 단기간에 크는 생선이죠. 피밥과 매기고기떡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예로부터 한반도에서는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우리나라라면 바로 삼계탕을 떠올리겠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복날 으뜸 보양식으로 꼽히는 건 단고기, 개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 식용 금지 여론이 확산되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거부감은커녕 없어서 못 먹는데요. 영양가가 높고 달달하다며 단고기라 불리고요. 한복철에 단고기 국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보약이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죠. 단고기 인기가 절정인 시기는 역시 삼복철입니다. 조선요리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고기 요리 경연이 펼쳐지고요, 각종 민족 식당에서는 단고기 요리를 선보이죠. 단고기국, 단고기 다리찜, 단고기 갈비찜 등 종류도 다양하다는,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여름에 단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통념이 생겨났죠. 심지어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단고기집에는 식자재를 공급해줬다고. 그러나 이런 삼복철 풍경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단고기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는 게 일상이었지만요, 요즘은 파리만 날린다는 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식당들도 많아졌는데요. 단고기가 갑자기 싫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두 주민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비싼 단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민들, 대안으로 가성비 높은 토끼곰탕을 식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살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토끼고기, 훌륭한 영양 공급원인데다가 직접 키워서 잡아먹으니 가급자족도 가능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격이라고 하죠. 토끼곰탕이 굳이 맛보고 싶진 않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북한의 음식 문화들, 해산 문화 차이가 느껴지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북한 겨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전거?